안녕하십니까. 바다포수 최태호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애월항에 나와 있습니다. 애월항에 나와 있어 우리 오늘 용왕님한테 지금 면접을 보고 위해서 오늘 지금 다섯 곳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용왕님께서 그 별로 안 좋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비를 내려주시네요. 대상어중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 한 며칠 일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그럭저럭 한 뭐 25수 정도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냉수대가 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저하고 같이 즐거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발, 오 진짜 신발짝이네. 항상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조금 텐션을 주고 바닥에다 대지 말고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띄워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자 세 마리만 가자. 아 이거 언제부터 바다포수가 이게 참 마리수가 그 이럴까. 아 나도 한 갑오징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거 오늘 너무하네. 죄송해요. 이거 낚시도 못 해보고 배랑 맞았네. 아우 꼴랑거리니까 이거 벌써부터 멀미 올라오고 그러네. 제가 제주도만 오면 비가 내려요. 좀 잔잔해지고 바람도 덜 불고 비도 들어올까 했는데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네요. 아까 지금 배에서 전체적으로 한 두세 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서해권에서 갑오징어를 하시던 분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사실상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수심이 서해권에 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바닥층을 우리 초보자분들은 못 찍는 경우도 있고 갑오징어가 입질을 하는데도 못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 낚시를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거 좀 제가 오래간만에 선물 받은 로드. 아 이게요? 아 우리 신국진 프로님이 내가 갑오징어 간다니까 또 이걸 하나 줘보겠다고 써보라고 또 뭐 9대1의 텐션이라면서 자랑을 엄청 해요. 이걸로 무진장 많이 잡았대요. 이게 그렇게 로드가 좋다고. 투비스인가요? 네, 투비스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감도 좋겠네요. 네,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써보니까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오오 히트했어요. 히트. 오. 어우 사장님 여기 와 야 너무 크다. 오호 아들 오 머리만한 거 나왔어. 와 말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 중학교 초보 낚시꾼이네. 완전 초보 낚시꾼인데도 잘 잡나 봐요. 감각을 아니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뽕돌을 얼마 쓰고 있어요? 뽕돌 40호 중학생들 잡는 갑오징어. 아 아 그렇게 하면 나 이거 바다포수 오늘 또 걱정이네 또. 예? 중학생도 잡는데 이 바다포수 못 잡으면 어떡해. 예? 수심이 지금 우리 전동률에 찍히는 수심이 한 지금 73m나 이 72~3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이사항 없어요? 포인트를 진입하게끔 배를 세워놓고 네. 이제 바람 따라 돌을 따라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추자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배가? 아니요, 지금 신창 쪽으로 가고 아, 있어요. 신창 쪽으로? 아, 서쪽으로 가는구나. 네. 혹시 만약에 조항이 많이 안 좋으면은 풍 걷어서 다른 데로도 갈 수 네. 있나요? 이동하죠. 아, 보통 어디로 가요, 그럼? 보통 이제 연락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는데. 아, 나온다 그러는 대로? 네. 또 다른 배들 지금 조항 대충 뭐 소식 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제 그제 제일 많이 낚으신 분은 몇 마리 하셨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어제 17마리 잡으셨나? 아, 17. 네. 근데 저기 그 그제가 좀 많이 잡았어요. 그 그제는 51마리 잡았어요. 1인? 혼자서? 혼자서. 오. 몇 마리 뜨세요? 저 한 마리요. 근데 나 쳤어요. 야. 아 이제 시작이구나. 쇼파이트 세 마리. 아, 쇼파이트 세 마리. 야.
네네네. 그래서 보기 좋은 애기로 교체해서 조금 내려. 저 애기를 하나 바꿔보는 걸로. 아이 왔나오니. 합판들 하시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생미끼가. 생미끼 하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안될 사모님이 지금 보라색 쓰고 계시더라고. 아, 이게 한번 바꿔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쁘게 해줘야 돼. 뭔가 나서, 나서. 한 서너 마리 잡으신 분 있어? 나 아주머니 네 마리 잡았어요. 지금 아주머니가? 네. 오, 그래요? 와. 아이고. 아, 카메라가. 아, 사장님 몇 마리 째세요? 지금 쳤습니다. 쳤어요? 예, 예. 아이고, 아들이 먼저. 쳤어요. 아들이 먼저. 야, 근데 어쨌든 부럽네요. 아들하고 이렇게 낚시도 나오시고.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죠. 아이고. 고생인데, 어쨌든. 야. 안 해보자. 낚시를 원체 좋아해요. 아, 원체 몇 년이나 다리고 다니셨어요? 한 3년 정도. 3년? 예, 예. 바다 낚시만? 예, 예. 아, 괜찮네. 그 사모님도 좋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 혼자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들이랑 같이, 예, 가면. 같이 가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라고 그러죠. 아, 그렇구나. 하나요? 근데 왜 내 자리는 안 나오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이제. 이제 삼봉 달았으니까 이제 뭐 뭔가 나오겠지. 원래 또 이게 바다포수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 히트를 해야 또 줄줄줄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는 참 쾌적하고 좋네요. 예. 배는 쾌적한데, 느낌은 쾌적하지 못하네. 어? 느낌은 쾌적하지 못해요. 어우, 야, 엄청나다. 오, 오. 야, 이 정도면 몇 그램 정도인가요? 600, 500. 오. 이 가지줄을 생각보다 짧게 쓰시는데? 예. 네. 일부러 이렇게 짧게 쓰시는 거예요? 예. 네. 오. 들어버리세요. 나온다. 나온다. 어우. 야, 바로 또 입질이야. 아, 이번 것도 좋네. 어. 야, 사장님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기. 야, 대단하네. 좋습니다. 네. 캐스팅을 하셔서 잘 낚으시는 건가? 아, 네, 배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요? 아이고, 사부님 오랜만에. 좋다, 좋아. 네 마리에요? 다섯 마리. 여긴 안 나오네. 작다. 작다. 얘 그거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나도 처음으로 잡아보네. 어떤 게 특징인 거야? 아, 색깔이 전체적으로 빨개. 뼈가 좀 약해요. 뼈가 좀 약하고. 아,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다. 얘 뼈 꺼내보면 색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아. 갑오징어. 얘도 크면 많이 커요? 네. 어, 비슷하게? 네. 식감이. 식감이 좋아요? 네. 오케이. 뭐 수동률로 바꿀까, 우리도? 어, 이런 날에 전동보다 수동이 낫다는 그, 우리 사무장님의 말씀. 하긴 수심도 뭐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 충분해요. 감도가 좀, 전동률이 아무래도 좀, 오, 왔네. 어우, 시야 좋다. 좋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또 보는데 진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뭐 아주머니도 잡고 있는데 못 잡으니까 내가 지금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라인이 지금 다 그래요. 라인이. 아마 바람에 의해서 지금
바람이 지금 앞쪽에서 불잖아요, 우리. 우리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흐르고 있긴 해요. 그 영향일 수도 있긴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디뼈를 좀 짧게 하시고 수동으로 떠보세요. 수동으로? 수동률이 있으세요. 수동률로? 네. 전동은 안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데 한번 바꿔볼까, 수동으로?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중학생도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뭐야 이게. 낚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거야? 낚시 조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화났어요. 봉토를 바꿔볼까. 안 되니까 이제 별걸 다 바꾼. 아,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하나도 안 돌리네. 지금 저쪽에는, 저쪽 라인은 다 잡긴 잡았죠. 못 잡은 사람 없죠. 저쪽에 빈 공간이 없나, 저쪽에? 아, 맛있는 걸 들고 계시는구나. 화이팅! 사모님은 몇 수 하셨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아니, 몇 수요?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다섯 마리씩이나? 와, 카미스 봐, 이거 배워야 하려는가 보네? 몇 파이트? 빠졌나? 오다가 빠졌나 보다. 옆에서 놓치니까 내가 기대감이 드네, 이제. 낚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도망치다가 우리 하러 오기 쪽으로 와야 되는데. 온 것 같다. 오호, 드디어. 오, 잡이 잡다. 아이고, 야. 오. 자, 조심조심 올리세요. 천천히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량 안 나오는데. 아, 좀 이따가 이제 물 가면은. 아, 그래요? 나올 거예요. 아, 이거 몇 시간 만입니까, 이게? 거의 한 3시간 만입니다. 3시간 만입니다. 아, 이거 오늘. 어제도 오전보다 오후에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왔다. 쇼크리더다. 오, 괜찮았어요, 이제. 에이, 뭐가 괜찮아요? 작아요. 바다포스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대 또? 지금 3시간 만에 나온 거, 3시간 만에. 아, 이게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감각을 느끼면은 또 식사들 하세요. 아, 이제 이거 잡았으니까 이제 잡자고요. 이제 올 것 같아. 자신감이 그냥 자신감이 야 급반전이야, 급반전. 여기는 쳐박고 쉬어야 돼. 바닥에다가 쳐박고 일정한 시간대에 챔질 한 번씩 해주거나 아니면은 살짝 들어봤을 때 감각 있을 때 무게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때 저기 후킹을 잘해야 돼요. 오다 터지. 아까 우리 옆에 조사님도 지금 두 마리가 놓쳐졌어요. 강한 후킹, 아주 강하게 후킹을 해줘야 돼요. 아니 원룸에 낚시할 때마다 신고식 이렇게 오래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에이, 나도 짜증나. 오늘 우리 선장님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왜 안 드냐? 고기 안 나와. 이거 내 실력인가요? 아니면 선장님이 배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하늘의 뜻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물돌이 타임이라가지고 배가 딱 멈춰있어요. 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배가 또 가기 시작하면은 아. 그때 한번 좀 기대해보고 네. 안 되면은 이제 배 한번 더 옮겨보고요. 아. 이게 자리가 좋은 거죠? 낚시를 잘해서 온 게 아니고? 네. 저기는 봉돌은 몇 호? 40호였어요. 40호에다 가지채비? 네. 이거 가지는 몇 센치 정도? 가지는 20에서 30cm 정도. 아, 그게 작겠어요? 예. 그게 더 잘 들어옵니까? 이게 오늘 물이 많이 안 가서 네. 물 많이 가는 날은 한 1m씩 주고요. 네. 그럼 지금 총 몇 마리? 6마리. 아우, 나보다 5마리를 앞서가고 있네. 자, 5마리 위에서 갑시다. 오후에 많이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좀 조절하시나요? 네. 아, 지금 현재 한 30cm 지금 놓고 오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또 조류가 빨라지면 다시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 뽕돌도 한번 바꿔볼까 그랬다. 오, 왔다. 아, 잘다. 아, 저 정도도 좋아, 지금. 저 정도만 나와줘도 좋겠어. 요. 야, 세 마리 연속이야, 저분. 뭘 또 뭘 바꿨어요? 공략 방법이 달라요? 아, 오전에 너무 연질 때 써갖고, 네.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꽉 때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분홀대거든. 꽉 때인데, 입질 거부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저만 그런 건가. 저는 꽉 때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삼봉? 아니요. 일반? 네, 야마시다. 야마시다. 자, 한번 바꿔봤어. 봉돌, 야광하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접었어요. 1m 정도. 왔다. 왔다. 아이씨. 아. 야, 들어오니까 왔네. 사이즈가 작다. 아, 낚시를 너무 못해요. 내가 생각해도. 선생님한테 1:1 레슨 좀 배워달라는가 봐. 저도 가본 듯한데. 아유, 그래도 뭐 베이비 아니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베이비 아니야. 역시 나는 내 패턴대로 해야 돼.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약간 유동인데 좀 내려줬어요. 예, 조류가 있다고 해서 좀 내려주고. 아, 아까 보시다시피 1m 정도로 썼어요. 아까 저쪽 분이 연질대가 섰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초리대를 약간 쉐킹을 줘봤어요. 그 패턴을 잃는 데니까. 어? 또? 이거만 받았대요. 야, 100만 년 만에. 아니, 선장님 내가 지금 잡을만 하니까 간다네. 오늘 세 마리만 잡자. 그러니까 오네. 바닥에 담가버리니까 안 와. 아, 여기 옮긴 포인트 혹시 뭐 좋은 소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 소스는 없고요. 아, 원래 배 모여 있는 데가, 예, 잘 나오긴 하는데. 아, 연락들을 해보니까 다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니면 도로 전에 잡았던 데 왔어요. 아, 전에. 예. 지금 물 상황은 좀 어때요? 아, 물은 지금 가고 있어요. 아, 들물. 들물 나가지고, 네. 네. 지금 한 1로트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아, 네, 정도로.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야, 나는 목감 살아요. 아, 그래요? 목감 신도시. 아, 네. 네. 여기 제주를 뭐 겨울 시즌에는 갑오징어 많이 와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7마리 잡았어? 아니요, 오늘까지 3일째. 3일째? 아, 그럼 계속했어요, 지금? 네. 그 어떤 패턴으로 지금 낚시했어요? 패턴이라면 뭐 바닥을 찍어가지고 바닥 뭐 찍어갖고 살짝 띄운 다음에, 네, 약간씩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오케이. 아, 이제 옮겼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아, 이제 해가 올라와서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여지껏 2시간에 한 마리씩 잡았거든요. 30분에 한 마리씩 잡으세요. 30분에 한 마리? 오케이. 오, 축하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쳤어. 오. 11마리입니다. 벌써 11마리. 포인트 옮기고 나서는 2마리야. 2마리째. 오, 그래도 뭐. 이게 사무장님. 왜 그러는 거야? 네? 왜 그러는 거야? 뭐가요? 아, 내가 오징어 저쪽에서 할 때는 이쪽만 나오게 해주고, 내가 이쪽에서 하니까 왜 저쪽만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거는 제가 아니고 선장입니다. 그럼 선장님이 그 나쁜 사람이야? 아니, 찾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왜 일로 오셨어? 아이, 참, 나갔네.
어, 이거 분량 안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분량이 안 나와서. 자, 자, 세 마리만 가자. 아, 이거 언제부터 바다포수가 이게 참 마리수가 갖고 이럴까? 아, 저 배가 뒤로 빌리니까 그런구나. 대박, 대박. 사이즈 어떨 것 같아? 클 것 같아. 클 것 같아? 사이즈 좋다. 오, 꽉 좀 붙들었네. 한 손으로. 우와. 안 잡히네. 상당히 큰 건데. 그러니까. 오, 신발. 오, 진짜 신발짝이네. 오, 사이즈 장어. 야. 오, 왔어. 오, 아들. 오. 야. 야. 더블이트. 아빠와 아들 누가 더 큰 건가? 더블이트요? 예. 에이. 오, 아들 거 왔다.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500은 되겠는데? 어, 이거 아빠 거. 같이, 같이, 같이. 아들이랑 같이 써보자. 야, 애초에 잡아. 야. 커, 커. 오, 야. 에이. 사진 좀 한 장만. 나는 안 해. 야, 아니,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와. 아, 오전에는 배가 선수가 앞으로 가서 네. 앞에가 잘 나왔고요. 지금은 아, 배가... 뒤로 가기 때문에 뒤에가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솔직히. 아... 마리수가 많지 않으면은 선수가 앞으로 지나가면은 앞에서 몇 마리 잡으면 여기까지 올 게 없잖아요. 아, 근데 거꾸로 갈 때는 처음으로 오니까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확률이. 또 왔다네. 와, 와, 이거 뭐야? 오, 부부가, 오, 더블이트. 오. 오, 들어버리셨네. 오, 오케이. 오, 오, 씨. 클럽 했다. 클럽 했다. 오. 한참 잡고 있었는데. 저쪽이 나와? 네. 어? 참, 너 환장하겠네. 오늘 뭐. 난 안 나온 거 막 티나 있는 거야, 지금? 용왕님이 복수하나 봐,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간에 뭐, 안 나올 때는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해보고. 오늘 하여튼 제가 갑오징어한테 진 것 같아요. 아, 뒤에 하나 왔다. 참, 힘들네, 힘들어. 드롭봉 해야 되나? 어이, 사이즈 보고. 아유, 뚫채.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 아유, 이쁘다, 이거. 오! 날이나버스, 날이나버스. 오늘 우리 선장님이 불만이 많은가 봐. 나한테 막 쏴버리네. 그러면 안 돼요, 선장님. 아, 선장한테 쏴구나. 네. 갑오징어 있긴 있는데, 내가 오늘 채비 운영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데 하여튼 간에 기분은 좋습니다. 지휘관이 어, 고기 나오는구나. 그물 뭐야? 어, 저, 저. 이게 어떻게 그물이에요? 야, 사모님 몇 마리째예요? 14개요. 14개? 선수가 두 자리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 지금 세 분 정도네요. 두 자리가? 네. 야.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제주 이 저 선단들에 예약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와서 제일 중요한 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어 수심이 깊다 보니까 봉돌도 약간 좀 무겁게 쓰시고 그래서 오늘 좀 마리수를 많이 잡으신 분들 보면은 어, 제가 판단할 때 바닥을 많이 어,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이즈가 근데 모스급을 생각하고 오는데 어,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